챔피언의 불만. 스케이트보드 대회 5관왕에 빛나는 파이콘 선수가 자전거 무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파이콘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던 기술이군요. 관객석이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끝내주네요. 파이콘 선수 오늘도 굉장한 실력을 보여줍니다. 파이콘 선수의 사인 회장에 나왔습니다. 시청자를 대표해 질문 좀 할게요. 우승을 차지한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아, 비결이요? 아, 그건... 스포츠 음료 광고 계약한 거 알고 있지? 그 음료수를 마신다고 해야 네 이미지도 올라가고 광고주도 좋아할 거야.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태권 씨를 이렇게 직접 만나다니 예전부터 진짜 좋아했어요. 어? 블레이징 팀 맞죠? 네, 맞아요. 더구나 제가 대장이죠. 정말 대단하네요. 유니온 씨 안전을 위해서 블레이징 팀이 계속 힘써주세요. 고마워요. 전 항상 팔콘 씨처럼 되고 싶었어요. 언제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고마워요. 근데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뭐 어쨌든 나처럼 되고 싶다니 영광이네요. 팔콘, 사진 촬영해야 돼. 아, 사인회도 안 끝났잖아요. 카메라 감독님이 기다리고 계셔. 음료수 들고 찍는 거 잊지 마라. 광고해줘야지. 얼른. 어? 왜 안 좋은지 알겠죠? 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제 가봐야 돼요. 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일 유니온 씨 스케이트보드 대회에서 또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어? 아, 잠깐만요. 아직 사인도 못 받았는데. 싫어요. 이 옷 입고는 절대 촬영 안 해요. 전 스케이트보드 선수지 서커스 다니 아니에요. 대체 이걸 어떻게 입어요? 광고주가 원하는 거야. 계약도 이미 했잖아. 왜 내 생각은 아무도 안 해주는 거지? 정말이지, 괜히 우승했군. 자유가 하나도 없잖아. 매일 TV 출연에 광고 촬영까지 전부 다른 사람이 정한 스케줄이지.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어? 뭐지? 팔콘, 괜찮아? 무슨 비명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 아주 괜찮아요! 타코, 뭐 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알았어. 그래, 나 잡혔다. 됐지? 우리가 잡았다! 날 잡으려다가 자기도 잡혀버렸군. 뭐 하는 거야? 숨바꼭질 하고 있었어. 너도 같이 할래? 같이 하자. 그러니까 훈련을 안 했다고? 잠깐. 얘들아, 우린 블레이징 팀이야. 유니온 씨의 영웅이라고. 어?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야, 로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흑에서 조각에 조종당할지 몰라. 벨로크는 카이랑 스카까지 포섭했어.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더 많은 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 말 좀 들어봐. 대장으로서 난 니들이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어? 잠깐! 네가 언제부터 대장인데? 됐고, 빨리 훈련이나 하자. 내 말 들어. 쟤들은 훈련 중이란다. 어? 내가 숨바꼭질을 하라고 시켰지. 아, 왜요, 마스터? 숨바꼭질로 판단력과 순발력을 기를 수 있으니까. 근데 로이야, 방금 네 행동은 잘못된 것 같구나. 네? 방금 넌 일방적으로 네 생각만 말하고 다른 사람 말은 무시했어. 네가 정말 대장이 되고 싶다면 팀원들한테 명령만 해선 안 돼. 팀원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렴. 그런 의미로 오늘 너희한테 임무를 하나 맡기마. 네? 오늘 너희 넷이 함께 쇼핑센터에 가서 각자 좋아하는 걸 보고 오렴. 어딜 먼저 가든 상관없지만 반드시 넷이 함께 다녀야 한다. 재밌는 시간이 되면 좋겠구나. 다들 알았지? 쇼핑이요? 알겠어요. 간 김에 타코가 쓸 곡을 좀 사다 주렴. 지금 쓰고 있는 건 너무 낡았거든. 그럼 일단 위층부터 돌아보자. 서점에 들렀다가 휴대폰이나 다른 것 좀 보고 마지막에 곡을 사러 가자. 마스터가 다 같이 상의하라고 했잖아. 왜 네 마음대로 다 정해? 원래 팀원은 대장 말에 따르는 거야. 안 그래? 로이, 우린 지금 여기 쇼핑하러 온 거라고. 맞아. 마스터도 우리한테 재밌게 놀다 오라고 하셨잖아.
그래서 내 결정에 불만이란 거야? 나도 생각했다고. 루나는 책을 좋아하고 티치는 전자기기를 좋아하잖아. 그리고 파커는 어? 조심해. 아, 피해야지. 내 차례다. 너도 재밌어 할 줄 알았는데. 그만해. 너희는 블레이징 팀 팀원이라고 언제까지 애들처럼 놀 거야? 어? 팔코님의 신상품이다. 스케이트보드 선수 아니야? 평범한 선수가 아니라 엄청난 실력을 가진 챔피언이라고. 아까는 스포츠 용품 가게에 가자는 말 안 했잖아. 팔콘 선수의 힘이 정말 대단하네. 너흰 몰라. 팔콘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고가 되거든. 난 팔콘처럼 되고 싶어. 맙소사, 너 팔콘 얘기할 때 파커가 네 얘기할 때랑 완전 똑같다. 열혈 팬 어? 둘이나 있네, 그렇지? 팔콘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어? 넌 누군데 팔콘에 대해 아는 척이야? 아, 로이, 참아. 여기서 싸우면 안 돼. 맨날 TV 광고만 찍는 사람이 무슨 스케이트보드 선수란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부순 건 변상해야지. 친구를 끌어들여. 잘 됐군. 나도 있지. 어? 이럴 수가. 마술인가? 어? 대체 몇 명이지? 니들이 누군지 알아. 좋아하기도 하고. 하지만 너희 우릴 못 이겨. 우리 방해할 생각 말고 빨리 도망가는 게 좋을걸. 무슨 짓을 하려고? 여길 다 부숴버릴 거다. 광고주가 팔콘을 잘라버리도록. 그렇게는 안 될걸? 헤헤. 그렇게 나오시겠다. 덤벼라! 아차! 어떠냐? 겁나지? 진짜 실력은 지금부터다. 받아라. 와, 어둠의 힘이다. 너흰 지금 어둠의 힘에 조종당하는 거야. 그만 멈춰. 우리가 원래대로 되돌려줄게. 웃기지 마. 우린 니놈들 도움 따위 필요 없어. 공격! 녀석들을 혼내줘라. 나 어디 갔지? 여기 있어. 이럴 수가. 여기도 나타났어. 실수했어. 한 명 더 있어. 전부 사라졌잖아. 아까는 진짜 너무 무서웠어. 적이 그렇게나 많을 줄이야. 문제는 몇 명이 더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갑자기 튀어나왔잖아. 네 말이 맞아. 이번 상대는 정말 잡기 힘들 것 같아. 지금까지 한 명을 상대하는 것도 벅찼는데 이번엔 무더기로 나타나다니. 이제 어쩌면 좋지? 너무 걱정하지 마. 지난번엔 코끼리 때도 상대했잖아. 이번엔 열 몇 명 정도인데 뭐. 하지만 갑자기 사라져버려서 공격이 전혀 안 먹힌단 말이야. 분명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 좋은 생각이라도 있나 봐, 위대하신 대장님. 아직. 그래도 녀석들을 한 번 이겼으니까 두 번도 가능할 거야. 스케이트보드 대회에 가보는 게 좋겠어. 거긴 왜? 녀석들이 팔콘 얘기를 했잖아. 팔콘을 노리고 온 게 분명했어. 옷이나 행동을 봤을 때 스케이트보드를 자주 타는 녀석들이 분명해. 어쩌면 팔콘을 질투해서 쓰러뜨리고 우승하려는 걸 수도 있어. 일리 있네. 그럼 어서 가보자.
넌 티체랑 가서 선수들을 조사해봐. 난 파커랑 팔콘을 만나서 자세하게 한번 물어볼게. 어, 이 기회에 스타랑 얘기할 수 있겠네. 네 열혈 팬까지 데려가서 말이야. 어? 사랑의 희망은 역시 대단해. 어? 그래, 웃고 싶은 만큼 웃어. 뭐 알아낸 거 있어? 전부 팔콘한테 진 선수들이야. 다 의심스러워. 지난번에 무더기로 나타났으니까 이 사람들일지도 몰라. 야! 근데 쟤들은 몇 번이나 상대랑 부딪힐 뻔했어. 저번 애들은 호흡이 정말 잘 맞았잖아. 쟤들은 아닌 것 같아. 내 눈엔 호흡이 척척 맞는데. 근데 그걸 증명할 길이 없으니. 저 위 좀 봐! 무슨 일이지? 대체 누가 저런 거지? 저것 봐! 팔콘의 광고판에 낙서가 가득해! 하필이면 광고판이 지금 저렇게 되다니. 그 녀석들 짓이 분명해. 저건 스케이트보드 대회 광고야. 팔콘이 저 광고를 찍은 게 못마땅했나 봐. 맞아! 팔콘은 대회에 얼굴이 될 자격이 없어! 예전엔 훌륭한 선수였지만 현재 팔콘은 스폰서나 계약, 인터뷰가 전부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녀석 혼자 있어. 지금 잡아야 돼. 난 팔콘을 자유롭게 해주려는 거야! 또 사라졌어. 어? 이번 상대는 보통이 아니야. 다들 정말 조심해야겠어. 오늘 정말 수상한 사람은 없었어요? 딱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무슨 뜻이죠? 팔콘은 원래 운동 말고 다른 건 관심 없었거든. 근데 오늘은 기자회견장에도 나오고 스폰서와 대화도 했어. 사인회도 성공적이었고 아무 불평도 안 하고 말이야. 매니저님, 이번 인터뷰에는 또 뭘 해야 하죠? 이번에 새로 광고 찍은 거 있잖아. 팔콘 운동화 신어.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팔콘님.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혹시 저 기억하세요? 어제 만났었는데. 제가 팔콘님한테 멘토라고 하니까 저한테 계속 힘써달라고 했잖아요. 전혀 기억 안 나는데. 저한테 블레이징 팀이냐고 물어봤는데요. 혹시 사인 받으러 왔어요? 진짜 사인 가능해요? 사실은 물어볼 게 있어서요. 혹시 팔콘 씨를 미워하는 라이벌이 있나요? 스포츠가 원래 그래요. 저 때문에 순위가 내려간 사람은 당연히 절 미워하겠죠. 그럼 순위가 내려간 사람들 중에 팔콘 씨가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뭐라고요? 오늘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당신이 광고한 제품도 싫어하고 당신 얼굴이 나온 광고판과 현수막에 낙서까지 해놨어요. 아무래도 당신한테 진 라이벌들 지신 것 같아요. 팔콘, 짐작 가는 사람 있어? 당연히 없죠. 이런 건 매니저님이 알아서 하세요. 오늘 대회는 포기하는 게 어때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참가해야죠. 위험한 경기가 원래 더 짜릿하거든요. 스케이트보드 대회가 곧 시작됩니다.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네요. 녀석들이 팔콘 근처에도 못 가게 철저히 지켜야 해. 우리 넷이 각자 한 모퉁이씩 감시하면 녀석들이 어디서 나타나도 막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왜 우리가 네 말대로 해야 돼?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라도 있는 거야? 왜 없을 거라고 단정하지? 지금 네 행동이 독단적이라는 생각 안 들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우리랑 상의한 다음에 결정하라고. 상의할 시간 없어. 이제 곧 팔콘 차례니까 그냥 내가 하란 대로 해. 로이! 관객 여러분, 첫 번째 출전 선수는 대회 5관왕에 빛나는 스케이트보드계의 절대강자 팔콘 선수입니다. 얘들아, 잘 감시해. 뭐라고? 잘 보라고! 안 들려. 보라고? 아니, 뭐 먹어? 티치 쟤 뭐라는 거야? 루나가 보낸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진짜 힘들다. 나타났어! 빨리 막아야 돼. 근데 팔콘이랑 똑같이 입어서 구분할 수 없어. 공격하지 마! 팔콘에 다치면 어떡해! 티치! 기다려! 왜 이래! 팔콘님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네가 그러고도 대장이야? 저기 있는 티치는 걱정 안 되고! 나한테
티치, 티치 괜찮아? 팔콘님을 데려와. 어? 그건 힘들겠는데. 팔콘님.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당신들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내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어? 그 사람들과 한패였어요? 아니, 이들은 바로 내 분신이다. 내가 헛것을 봤나? 아니면 이게 꿈인가? 이제 알겠나?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다들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만 내렸으니까. 그래서 분신을 만들어서 하라는 대로 한 거야. 어차피 내 생각 따위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잖아. 어? 어? 티치, 괜찮은 거야? 난 괜찮으니까 어서 가. 꼭 팔콘을 막아야 해. 하지만 네가 다쳤잖아. 내가 옆에 있을게. 받아, 녀석들을 꼭 잡아. 전부 내 탓이야. 괜찮아, 가자. 잠깐, 분신을 공격하는 건 소용없어. 진짜 팔콘을 찾아서 명중시켜야 해. 진짜 팔콘을 어떻게 찾아? 나도 모르겠어. 난 대장 자격이 없어. 잘못된 결정만 내리고 티치까지 다치게 했잖아. 대장? 대장이라 그거야! 뭐? 분신들은 팔콘의 명령대로 움직일 테니까 팔콘이 대장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녀석들을 상대하면서 누가 명령을 하는지 한 명 한 명 자세히 관찰하면 진짜 팔콘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어.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만 집중 공격하면 되잖아. 와우, 기막힌 전략인데? 너 대장 해도 되겠다. 그냥 네가 해. 실력도 네가 낮고 난 대장 같은 거 소질 없다고. 나한테 팀을 이끌라고 해도 난 자신 없어. 그럼 가자! 야! 제동 스톱 크로스! 샤벨 플러스 크로스! 진짜 팔콘은 저 사람이야! 녀석들을 처치해! 어떻게? 지금이야! 제동 스톱 크로스! 샤벨 플러스 크로스! 성공이야! 흑요석 조각을 손에 넣었어. 팔콘 씨, 괜찮아요? 미안해요. 날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TV 인터뷰, 광고 촬영, 사인회 등등 내가 하기 싫은 일만 매일 했거든요. 난 그저 그런 일은 안 하고 스케이트보드 연습에 좀 더 집중해서 진정한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평생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건 불가능해요. 다른 일과 균형을 맞춰야죠. 알았어요. 챔피언이면 관심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니 팬 관리도 열심히 할게요. 도와줘서 고마워요. 당신 같은 팬이 있어서 영광이에요. 그럼 사인 좀 해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네? 정말 고마워요. 저랑 파커가 여유를 두 개씩 사용해서 네 명의 힘이 동시에 발사됐거든요. 그 장면을 마스터가 봤어야 하는데요. 맞아요. 오늘 두 사람 진짜 멋졌어요. 벌써 그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니 정말 놀랍구나. 두 개의 요요를 함께 사용하는 건 요요권에서도 아주 고급 기술이란다. 근데 제 힘은 호랑인데 왜 티치의 요요를 사용할 때 원숭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발휘된 원숭이 힘은 주황색이었어요. 전 원래 녹색인데 말이죠. 요요의 힘이 한번 깨어나면 그 힘은 영원히 변치 않고 유지되지. 그래서 파커가 티치의 요요를 사용했어도 호랑이가 아니라 원숭이가 나온 게다. 그럼 왜 주황색이 된 거예요? 힘의 형태는 요요가 결정하지만 색깔은 사용자에 따라 달라진단다. 파커의 에너지가 주황색이기 때문에 어떤 요요를 사용하더라도 색깔은 주황색으로 나올 게야. 그래서 루나의 힘인 늑대와 제 힘의 색깔이 합쳐져 금색 늑대가 나온 거군요. 네가 제대로 이해했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도 깨달았어요. 제가 대장이 되고 싶은 마음에 저도 팀원이라는 사실을 간과했어요.
균형을 잃었던 거죠. 그래, 그렇지. 이제 알아요. 중요한 건 대장 자리가 아니라 팀원끼리 힘이 되어주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스타만 안 따라다녀도 땡큐지. 어?